기분 좋은 매콤함에 먹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리필이요. 버섯이랑 면 리필이요. 오, 다요? 세 번 리필했습니다. 여기 버섯이랑 면이랑 무한 리필. 버섯이랑 면이랑 무한 리필. 진짜요? 버섯과 면이 무한 리필요? 아니 면이? 그렇습니다. 쫄깃한 버섯과 탱탱한 면발은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데 여기 또 저기 또 무한 리필. 눈치볼 것 없이 양까지 먹을 수 있다 보니 허기진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우신다나 뭐라나. 맛도 맛이지만 무한정 내어주는 장사의 신. 인심까지 더해져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통 크게 무한 리필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버섯이랑 면이 무한 리필입니다, 저희 집. 왜요? 뭐 일단 손님이 오셨으면 푸짐하게 드셔야 되니까 저희는 버섯이 버섯하고 칼국수가 주 재료니까 두 가지를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면과 버섯이 무한 리필이라도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볶음밥입니다. 그렇다면 요 볶음밥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겠군요. 밥을 지을 때부터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지켜보니 쌀 말고 또 무언가를 더 넣습니다. 우리 쌀이랑 섞어서 하는 겁니다. 오, 왜요? 더 고소하고 저 밥도 잘 볶이고 그래서 턱 씹히는 식감과 구수한 맛이 일품인 보리를 넣고 지은 밥으로 볶음밥을 한다는 장사의 신. 고소하겠어요. 밥 잘 됐네요. 여기에 미나리와 깻잎, 양파와 김을 준비하고 또 무언가 가지고 오는데요. 뭔가 계속 있는데요? 비법들이. 네, 이거는 뭐예요? 들기름하고 참기름입니다. 들기름이 참기름이요? 네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선 빠질 수 없는 들기름과 참기름. 그런데 말입니다. 들기름을 본 통에 참기름을 섞는 주인장? 섞어요? 왜 또 기름을 진짜요? 섞는 거죠? 처음에는 들기름만 떠서 보고 참기름만 떠서 봤는데 네.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쓰니까 또 손님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었네요. 네. 이 집만의 볶음밥 맛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들기름 칠 때 참기름 3의 비율을 지켜야 한답니다. 볶음밥 하나도 정말 남다른데요. 톡톡 튀는 식감 자랑하는 보리밥과 황금 비열로 섞은 기름을 둘러 고소함에 풍미를 더한 장사의 신표 볶음밥. 너릇너릇 맛있는 소리 내며 익은 볶음밥은 크게 한술 떠서 입속으로 쏙. 너무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배불러도 마무리는 볶음밥이 진리죠. 야채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보리맛도 들어있고 그래서 식감이 좀 쌀만 들어있는 거랑 다르고 그리고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넣어서 고소해요. 자, 그럼 장사의 신 하루 매출을 확인해 볼까요? 촬영 당일 매출은 289만 2천 원. 이 금액을 1년 365일로 계산해보니 연 매출은 약 10억. 장사의 신 맞아요. 취향 저격 얼.